천성현이 알려주는 가을 한상 레시피. 추워질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뜨끈한 탕요리. 살이 통통하게 우른 동태를 넣어 얼큰하고 시원한 동태탕부터 뜨거울 땐 바삭하게, 식으면 쫄깃한 맛이 좋은 별미요리. 이것저것 넣지 않고 부추만 들어가 향긋함이 최고인 부추전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열정남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어서오세요, 셰프님. 정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렇죠. 쉽습니다. 이럴 때는 뭐니 해도 이제 뜨끈한 음식이 많이 땡기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시원한 동태탕. 벌써부터 빨리 마셔보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추워지면은 꼭 찾는 단골 요리가 동태탕이잖아요. 네. 아무 날도 아닌데 왠지 푸짐하게 상을 차리고 싶은 날에는 잘 어울리는 일품 요리예요. 네. 오늘은 얼큰한 동태탕과 부추전을 바삭하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름 넉넉하게 둘러서 부추전 이렇게 구우면은 소리까지 맛있는 요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상현 셰프님과 함께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요리 동태탕 준비하셨습니다. 동태를 해동하는 네. 또 비법이 동태를 있다고요? 해동을 할 때 그냥 냉장고에 꺼내놔도 네. 해동은 됩니다. 해동은 되는데 약간 녹으면서 약간 비린내가 더 많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굵은 소금이나 네. 굵은 소금이 없으면 꽃소금을 넣고 이렇게 이제 희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냉동 상태 동태 그렇죠. 그대로 넣네요. 그렇죠. 이렇게 넣어야지만 비린내도 안 나고 여기에 이제 맛있는 성분들이 다 빠지지는 않아요. 염도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래 맹물에 담궈 놓으면 염도 빠지고 삼타 현상으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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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궈 놓으셨다 약간 여기에 조금 녹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지느러미 같은 거 있잖아요. 빼줘야 되는구나. 네, 지느러미 같은 것도 가이나 그런 걸로 빼 주시고 또 항상 동태 이렇게 사오시다 보면 항상 이 안에 이런 막이 있어요. 검은 막. 예, 이거는 모든 생선 다 동일해요. 벗겨야 되죠? 예, 이 생선이 씁쓸한 맛과 비린내도 유발하고, 그리고 약간 그, 이 고유의 맛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검은 막은 생선에는 다 있어요. 그 내장을 싸고 있는 검은 네네네. 막이거든요. 항상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요 보면 이렇게 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녹기 시작하면 이 피도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녹으니까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그 긁어내야 젓가락이나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내시면은 이렇게 이 안에도 지금 검은 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보시면은 이걸 다 제거해 줘야지만 비린내가 안 나고 시원한 동태탕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해동은 대략 몇 시간이나 하는 게 좋을까요? 해동은 몇 시간보다도 이렇게 이제 담궈 놓잖아요. 그럼 지금 조금씩 녹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네, 금방 녹네요. 네, 금방 녹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 30분이면은 완전히 해동해서 요리 그 탕을 끓일 수 있는 온도까지 가능할 거예요. 2, 30분 담궈 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질하는 동안 계속 완전히 해동이 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계속 담궈져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아까 심은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태탕을 만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한 게 이제 저쪽에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동태탕을 끓이기 전에 채소를 먼저 손질을 하고 동태탕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네. 배추도 배추는 그냥 그 한 입 크기로 한 3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듬성듬성 쓸어주시면은 됩니다. 유심하게. 네, 그렇죠. 어차피 다 순이 죽고, 그러니까
표고도 그냥 듬성듬성. 어차피 물 속에 들어가면 얇아지고 그러거든요. 양파. 양파도 한 1cm 내외로 썰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애호박도 그냥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시고. 무도 그냥 한 0.5 정도, 센치 정도. 지금 들어있는 재료만으로도 시원한 국물 맛을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태탕은 밑국물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맹물에 바로 사용하면 여기 재료들이 다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대파도 5스푼으로, 청양고추도 5스푼으로, 고추도 5스푼으로, 5스푼으로 하고 미나리는 적당한. 미나리 그렇죠. 미나리 먹어야죠. 또 미나리가 이게 비린내도 잡기도 하고 그래요. 콩나물 대표 준비하셨고요. 그렇죠. 동태탕에 만들 야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념을 양념 미리 만드셨구나. 네, 그렇죠. 양념도 한번 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젓. 네, 멸치 액젓. 맛술. 국간장. 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기호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동태탕은 빨개야죠. 다진 생강. 네. 한국 사람 뭐니 뭐니 해도 빨갛게 먹어야 됩니다. 마늘. 꽃소금. 집된장. 집된장도 약간 좋아요. 네, 살짝. 오. 조미료? 그렇죠. MSG.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섞어 놓으시면. 네. MSG만 넣어서 맛을 내는 건 가볍고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함께 적당히 그렇죠. 가감을 하는 거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설탕 한 스푼이나 NMS 한 스푼이나 몸에 안 좋은 건 똑같아요. 안 좋은 걸로 따지자면은. 네. 이렇게 해서 양념까지 다 만들어서 한번 동태탕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오늘 동태탕은 밑국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향채소들은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아주 시원한 맛을 내야 하는 모시조개가. 모시조개. 네, 모시조개. 모시조개는 약간만 넣어도 깊은. 그렇죠. 깊은 맛을 내죠. 이게 먼저 들어가네요. 네. 먼저 넣고 그리고 조개를 먼저 넣는다는 얘기는 조개 맛을 즐기겠다는 게 아니라 조개에서 육수를 뽑아내겠다. 그렇죠. 같이 어차피 조개를 좀 지금 넣어도 되고 요건 생선을 넣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뭐 1, 2분 만에 끓여서 빼내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계속 우러나기 때문에 조개는 제가 먼저 일단 넣고 그다음에 동태. 네. 동태. 잘 아까 치면 잘 손질된 동태. 해동하고 손질한 그렇죠. 동태입니다. 야, 이미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동태를 넣고 콩나물도 같이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은 네. 다른 야채들도 다 같이 넣고 양념까지 다 같이 넣어가지고 시원하고 맛있는 네. 겨울이 금방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한번 주부님들 집에서 한번 동태탕. 어떻게 보면은 새내기 주부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동태탕, 뭐 갈치조림.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좀 쉽게 저는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좀 간단하면서 쉽게 맛에 크게 좌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태 정도면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해산물 못 만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동태는 일단 얼려 있고 네. 손질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채소를 우리가 뭐 보기 좋게 하려면 옆에다 동태 놓고 무 옆에 놓고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신선처럼. 네. 어디 요리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요리 경진대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예. 그냥 다 투합니다. 투하 그냥 물론 이쁘게 담을 때 이쁘게 담으면 되는 거고 네.
리얼리스트시군요. 예. 네. 아니, 뭐야, 예쁜 집 가서 음식 먹어보는데 맛없으면, 또 그것처럼 성질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또 이제 예쁘게 만드시면 대부분 맛은 있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아, 이때 양념 들어가요. 그렇죠. 양념은 지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동태탕. 동태가 참 좋은 게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재료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 자, 어느 정도 끓고 한 15분 정도 이상 끓으면은 나중에 마늘하고, 저,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로 15분 정도 끓여보겠습니다. 동태가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제 청양고추랑 홍고추를 넣어서. 와. 저희가 거의 한 20분 가까이 끓였어요. 네. 이야. 이 색깔, 이야. 오, 이 향이 벌써 시원합니다. 코가 뻥 뚫리는 향. 예, 아까 처음에 동태의 그 냄새하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그 매운맛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초겨울이 다가오는 입구에 동태탕을 맛있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네. 동태탕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생태라고 해도 믿을 만큼 뭔가 부들부들하게 완성이 됐어요. 네. 동태였는데 해동을 잘해서 그런가? 해동도 그렇고 동태가 냉동이 되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흐물흐물 퍼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맛있겠다. 그리고 이 생태나 동태는 꼭 머리를 넣어야 돼요. 눈 주위 여기 이쪽 부위에서 그 엑기스가 있어요. 아주 시원하게 만드는 엑기스. 어두일미라 그랬습니까? 또 이렇게 모시조개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또 이것도 별미예요. 바지락이 이제 구입하기 쉽고 그러지만 모시조개가 또 비싼 만큼 비싼 만큼 그 깊은 맛은 모시조개를 못 쫓아요. 근데 또 단점은 너무 모시조개를 많이 넣으면 그 고유의 맛을 흐릴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미나리를 약간 그 이파리 쪽하고 이렇게 살짝 해서 올리면은 미나리 향도 좋고 또 이게 또 비린내도 많이 잡아주고. 물론 비린내 안 나게 저희가 끓였지만은 이렇게 하면 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동태탕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태탕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메뉴 동태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금물에 냉동된 동태를 넣어 녹인 뒤 지느러미와 내장, 검은 막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 다음 배추, 생 표고버섯,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무는 나박 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미나리는 밑동을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멸치액젓, 맛술, 국간장, 고춧가루, 다진 생강, 다진 마늘, 꽃소금, 집된장, MSG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끓는 물에 모시조개, 손질한 동태,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무와 애호박, 배추, 생 표고버섯, 양파, 대파, 양념을 넣고 뚜껑을 덮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동태탕을 담고 미나리를 곁들이면 동태탕이 완성됩니다.